안녕하세요. 5G Vertical Summit 2020 스마트 공장 세션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김성윤 교수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 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G 전세대 무선 통신은 초저지연, 초연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보장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현재 5G 이동통신 기반의 한국판 뉴딜을 만들어갈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들을 차례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4개의 주제 발표 이후에 연사자들과 그리고 또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패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Manufacturing Technology Innovation Case Using 5G Networks라는 주제로 SK텔레콤의 윤종필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윤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스마트 팩토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종필입니다. 앞으로 한 25분 정도 5G 기술을 가지고 제조업에서 제조 기술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Manufacturing Technology Innovation Case Using 5G Network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 5G 기술은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용량 EMBB, 그다음에 초다수 MTC, 그다음에 초저지연 URLLC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공장에서 공장 내에 여러 가지 IoT 또는 IoT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장 간의 그 5G 망을 이용해서 그 공장 간의 네트워크 연결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5G 기술을 가지고 공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로봇과 AMR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존에는 그 저렇게 가운데 있는 AMR이 아니고 컨베어 벨트를 많이 사용해 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공장에서는 저렇게 산업용 로봇과 AMR을 이용해서 좀 더 플렉서블한 생산 라인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렉서블한 생산 라인을 꾸밀 때 가장 그 중요한 요소는 물론 저 가운데 있는 그 이동형 로봇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움직이면서도 통신이 가능한 이런 와이어리스 통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와이어리스 통신은 LTE와 와이파이 등등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통신망 모두가 그 공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흡한 점은 초저지연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두 가지 와이파이도 그렇고 LTE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제 LTE는 그 초저지연성이 한 30ms 정도가 되는데 저렇게 공장 내에서 이동형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ms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ms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망이 최초로 이제 5G 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URLLC와 같은 5G 표준이 공장 내에서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5G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5G 표준에서는 5ms 또는 1ms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10ms를 보장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의 장표는 그 과연 이 5G의 초저지연 특성을 그럼 글로벌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블리스크를 가공하는 공정인데요. 드릴로다가 전체 큰 그 쇳덩어리 전체를 이제 깎아내는 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깎아낼 때 그 아무래도 쇠를 깎다 보니까 그 이격이 생기다 보면은 그 날개 부분에 그 매끄럽게 깎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면이 매끄럽게 깎이지 않게 되면 이 전체 블리스크가 불량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사례는 그 이 깎아내는 과정상에서
조금이라도 진동이 생겨서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얼타임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본 공장은 독일에 있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제가 2년 전에 방문했을 때 직접 시연을 보았던 부분이고요. 그때만 해더라도 그 5G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는 5G 기술을 가지고 이 초저전성으로 브리스크 가공 공정에 5G 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5G 망을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3년 동안 그 과기정통부의 기가코리아에서 5G 인더스트리 과제를 진행하면서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제 프로젝트는 5G 베이스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크게 이제 파란색 부분이 두 개, 이제 주황색 부분이 네 개 정도 되는데 파란색 부분은 이제 5G 베이스드 스마트 팩토리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황색 부분은 네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그 이 본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사항들입니다. 인프라적인 부분은 이제 당연히 5G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제 5G 인프라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G 인프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센터에서 이제 가공 처리하기 위한 머신러닝 클라우드 센터가 이제 두 개, 그래서 이제 인프라 부분과 센터 쪽의 클라우드 이 두 개가 이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G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을 이제 최대한 살릴 수 있고 또 제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세 가지 대표적인 서비스 그리고 이 전체를 묶어서 좀 더 알기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데모 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머신 비전 같은 경우에는 5G의 이제 대용량 전송 EMBB 특성을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EMBB는 이제 그 증강현실 같은 서비스, 그다음에 플렉서블 유연 생산 라인 같은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는 이제 로봇 컨트롤 관련해서는 URLLC 표준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각 서비스별로 그 5G의 특징을 이제 가장 대표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매핑을 시켜 놓았고요. 이러한 네 가지 서비스는 물론 이제 무선 5G 망으로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산업용 이더넷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저희 본 프로젝트에서는 TSN이라는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를 이제 결합을 시켜서 유선 부분은 TSN이 커버를 하고 무선 부분은 이제 5G가 커버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머신러닝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본 클라우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G 망을 구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타입의 5G 망을 모두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시는 퍼블릭 5G 망도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대용량의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형태 공장 전용의 사설 5G 망도 한 두 군데 정도 공장에다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그 퍼블릭 5G와 프라이빗 5G를 모두 사용하였고 그다음에 백엔드 단에서 머신러닝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조 데이터의 분석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가장 그 고심을 했던 부분이 과연 그 제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G 단말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제 본 프로젝트 내에서 직접 개발을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그 개발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요 단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11월 달 한 며칠 됐죠? 11월 중순경에 저희가 글로텔 어워드라는 그 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수상할 때 가장 큰 어떤 그 기여를 한 부분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단말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그 이제 요 단말의 특징을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본 단말은 산업용으로 설계되어 있는 단말입니다. 그래서 영하 뭐 30도에서부터 70도까지 견딜 수 있고 24시간 365일 통신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발열 문제라든가 온도 문제 등등에 대해서 다 처리를 완벽하게 한 말 그대로 산업용 스펙의 5G 단말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좌측에서 보시는 그림에서 길게 나와 있는 안테나는 LTE와 3.5G 5G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28기가를 동시에 지원하는 단말기인데 28기가 안테나는 본체 표면에 있는 조그맣게 보이는 점 네 군데에 28기가 안테나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단말의 특징은 그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5G 망은 모두 non-SA 방식이라는 non-standalone 방식의 5G 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non-standalone이라는 말은 이제 LTE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non-standalone의 5G 방식을 지원함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LTE의 도움 없이도 only 5G만으로 이제 통신할 수 있는 SA 방식도 이번에 최초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단말의 자랑을 조금만 더 드리면 28기가와 3.5를 동시에 지원하고 SA와 non-SA를 동시에 지원하는 저희가 볼 때는 세계 최초 단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 산업용 5G 단말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 앞부분에 보시는 그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그 RJ45 이더넷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되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지는 않습니다만 USB 3.0 포트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5G 단말을 한 네 군데 정도에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이동형 로봇,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이동형 로봇에 명령어를 전달하고 로봇의 상태를 수신받는 용도로 로봇에다가 이 5G 모뎀을 직접 장착해서 저희가 실증 공장에 구현을 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장 내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용량 데이터는 주로 이제 진동 데이터라든가 초음파 데이터 등등과 같은 경우를 이제 디지털로 변환하게 되면 굉장히 그 큰 용량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용량의 진동 데이터라든가 초음파 데이터를 본 모뎀을 통해서 24시간 360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공장 내에서 여러 가지 CCTV나 이제 카메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카메라들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유선 케이블을 쓰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옆에 저희 본 모뎀을 설치해서 무선으로 편리하게 CCTV 영상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 모뎀은 28기가헤르츠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많은 용량, 기존의 유선에 버금가는 그 용량의 그 스트리밍 데이터라든가 사진 데이터를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카메라 하나에 본 모뎀을 하나씩 설치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몇 대의 카메라도 본 모뎀 하나에 모두 통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 보시는 좌측 맨 하단에 보시면 그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컨트롤러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PLC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PLC 형태의 그 5G 모뎀도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이제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 11월 지금 말 정도 되면은 테스트를 완료해서 일부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G 모뎀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공장 내에서 이제 기존에서 그 기존의 무선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웠던 대용량, 그 다음에 초저지연, 그리고 그 로봇과 같은 이동형 그 로봇을 제어하는데, 그리고 다수의 센서를 붙이는데 등등의 이제 본 모뎀을 활용해서 기존 무선 환경으로는 불가능했던 영역을 5G 모뎀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런 용도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G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좀 더 미래를 공장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이제 고민해 봤을 때 앞에서도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TSN 네트워크가 향후에는 많이 공장 내에서도 이제 언급이 많이 될 거고 또 적용이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G 네트워크하고 TSN을 연동시켜 가지고 유선은 TSN, 무선은 5G 네트워크로 이제 공장 내에 백본망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설계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부적인 내용은 그 5G 네트워크 자체에 TSN 프로토콜을 올리는 TSN 오버 5G 어떤 그런 표준들도 지금 활발하게 그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5G와 TSN을 결합한 모델이 공장 내에서 매우 유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백본 네트워크로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장표는 앞에서 잠깐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머신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현재 좌측에 이렇게 랙이 한 6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 3페타 규모로 안산에 있는 제조혁신센터에다가 본 플랫폼을 설치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툴들, 예를 들면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와 같은 것들을 쉽게 돌릴 수 있는 환경들을 미리 갖추어 놓았고요. 본 플랫폼에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그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현재 진동 분석이라든가 초음파 분석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진동 신호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상 신호의 진동 신호가 왔을 때 사람이 개입하거나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제 쉽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판별해내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서비스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머신러닝에 정확히는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에 의한 진동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증 공장 한 곳에 설비를 모니터링하는 곳에 직접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지금 본 그 머신러닝 플랫폼을 가지고 이미지 분석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분석은 그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그 멀티펑션 로봇입니다. 이 멀티펑션 로봇은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아마 전시장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순수하게 다 국산 기술로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이동형 로봇의 본체와 그다음에 육축 로봇암 등등도 이제 국산 업체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본 그 이동형 로봇은 공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을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거나 또는 무거운 부품들을 적재하거나 내려놓는 픽앤플레이스 공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공정들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로봇팟을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이동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공정에서 어떤 부품을 집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로봇의 위치를 이제 잡아주는 그런 로봇의 이제 보정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런 보정 작업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소싱한 센서와 스캐너들을 가지고 이제 로봇에 대한 정확한 위치 보정, 그다음에 물건을 집어 올릴 때 로봇에 대한 가이던스 등등을 이제 국산 기술에 의해서 모두 완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머신 비전 관련된 화면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머신 러닝 플랫폼에서 그 진동 센서 분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반제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반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찍힘이라든가 눌림 또는 뭐 기름이 묻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품이 나올 때마다 본 부품은 이제 자동차 부품이고요. 자동차 부품이 나올 때마다 그 우측에서 보시는 그 카메라와 지그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초당 한 7장 정도 사진을 찍고요. 이런 찍은 사진을 이제 머신러닝 센터로 전송을 해서 바로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양품일 때는 양품 라인으로 그다음에 불량일 때는 불량 라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PLC와 연동을 해서 생산 라인에 적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5G가 제조 현장에서 이제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AR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AR, VR 등등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제조 현장에서는 이제 AR이 좀 더 많이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AR을 통해서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현장에 있는 비전문가가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와 이렇게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태블릿이나 뭐 PC 등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그 작업 지시를 받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원격 지원 플랫폼 AR 증강현실 기반의 원격 지원 플랫폼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본 서비스도 저희가 이제 본 프로젝트에서 두 군데 이상의 실증 공장에다가 적용을 했고요. 다양한 그 AR 글라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AR 글라스가 뭐 홀로렌즈 2까지 나와 있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아직도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만간 이 홀로렌즈 아니 이 AR 글라스들이 이제 제조 현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 그 원격지에 있는 비전문가와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와 현장에 있는 비전문가와의 그 원활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들도 본 프로젝트에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인프라 뭐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각 공장별로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보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안산에 있는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에다가 본 서비스를 이제 쉽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5G 스마트 팩토리 체험관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을 해왔던 기술들을 생산 라인의 그 SMIC 내에 있는 미니 생산 라인, 데모 라인이죠. 데모 라인에다가 직접 구현을 해서 실제로 이제 가동되는 현장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데모 라인을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한번 SMIC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방문 신청을 하시고 한번 방문해서 직접 5G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것인가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뭐 서비스들, 인프라 등등을 해갖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앞에서 개발했던 그런 각각의 요소 기술들을 창원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자동차에 들어가는 베어링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공장에다가 직접 적용한 사례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자동차 이 고가의 베어링인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가의 베어링인데 내륜과 외륜이 있고요. 내륜과 외륜을 각각 이제 그 다음 생산 라인으로 이렇게 조립을 위해서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가운데 보시는 이제 초록색 로봇이 5G 모뎀을 통해서 명령 이제 그 현재 생산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이제 제공받게 되고요. 제공받은 이 로봇은 인너 그러니까 내륜이 필요하면은 내륜 테이블로 가서 내륜을 집어오고 외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외륜 테이블에 가서 외륜을 집어와서 다음 공정으로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기에서 사용하는 그 망은 그 프라이빗 5G 망을 사용하였고요. 3.5기가와 28기가를 모두 사용해서 본 그 서비스 시나리오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베어링이 나왔을 때 그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사진에 의해서 판정하는 그런 기술들도 접목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5G 기술에 대한 특징과 그다음에 이 5G 기술을 제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증 공장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LTE와 5G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해 보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 5G 망을 제조업에다 사용한 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Y기그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일부 Y기그 송수신기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Y기그는
60기가나 70기가헤르츠를 사용하는 굉장히 초고주파의 이제 그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하는데요. 초저지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장에서의 리퀘어먼트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G와 이 Y기그 송수신기를 이제 동시에 개발해서 공장에다가 적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G망을 활용해서 5G망을 활용해서 그 제조 기술에 관련된 핵심들을 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통신 분야에서 텔코 분야에서 제조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실증이나 그런 기술들을 보셨던 것 같으면서 윤종필 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따 패널 때 다시 모셔서 좀 쉬운 관점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